안녕하세요. 금융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.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어딘가에서 투자 관련 정보를 보고 왔는지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. 근데 그 친구는 투자에 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데다 주린이 중에 진짜 핵주린이거든요. 핵주린이. 핵주린이. 야, 나 이거 너 때문에 만든 거야. 저 문제는 너무 소심해가지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만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죠. 달러에 투자해. 달러에 대한 언급을 들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. 왜 그렇게 달러를 추천하고 언급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달러 투자 정보입니다. 우선 달러 투자의 기본 개념부터 설명드리자면 말 그대로 환테크입니다. 환율을 예측하고 투자해서 그에 따른 환차익을 노리는 재테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무엇보다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재테크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성이 많다고 볼 수 있죠. 근데 수많은 외화 중에 왜 굳이 달러에 투자를 하느냐? 최대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 순위에도 1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.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?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달러 가치가 평균 1150원대를 중심으로 상승하거나 하락을 반복한다는 점이에요. 1150원 이하일 때 구매하셔서 1150원 이상일 때 팔기만 해도 환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막상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달러 투자의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달러 현찰 구매. 말 그대로 달러를 구매하셔서 재테크를 하는 방법입니다. 두 번째, 외화통장 만들기. 외화통장을 만들어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는 방법입니다. 세 번째, 달러 ETF 투자. 달러와 관련된 ETF 상품에 투자하시는 방법으로 만약 직접 투자하기 무섭다 하시는 분은 달러 ETF에 투자하는 변액 저축보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번째,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. 바로 외화 RP입니다. 정의를 하자면 환매 조건부 채권인데요.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죠? 쉽게 표현해서 증권사에 외화 통장을 가입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크게 수시형과 약정형이 있는데요. 약정형은 입출금이 제한된 대신에 수시형보다 금리가 높으니 잘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왜 더 추천하시는 거예요? 전반적으로 달러 예금보다는 이자율이 높은 데다 약정된 금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예시를 한 가지 드리자면 외화 RP를 가입해 놓은 뒤에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면 환율 가치가 상승하겠죠? 이때 발생하는 환차익과 채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분들을 주식에 대투자 한다면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? 오늘은 달러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요즘은 돈으로 돈을 번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자산을 그냥 놀리기엔 너무 아쉬운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조금씩 돈을 굴리면서 투자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? 지금까지 금융을 알려드리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.